오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고장난 리액션 영상에 이어 행하라는 온갖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개선도 하지 않은 채 안전제일, 고객만족, 품질 개선이라고 영혼없이 외치는 구호가 넘쳐나듯이 교회에서도 이러한 외침들이 있습니다. 기도회 때마다 목회자들이 이곳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이 모임을 덮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다시 부흥을 주소서라며 마치 뮤지컬 배우가 되어 어거지로 눈물을 짜고 절규하며 고함을 지르는 쇼맨십 보이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경험했던 물리적인 증거들이 그들이 목회에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자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마치 엘리야가 조롱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유는 율법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이나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단지 십자가 은혜, 죄사함, 보혈, 벌레 같은 죄인밖에는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전히 그들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서 기도하는 곳에 바람이라도 불면 성령께서 오신 줄 알고 호들갑을 떨고 나뭇가지에 불이라도 붙으면 성령의 불이라고 기절이라도 할 기세로 야단법석을 떠니 마치 구약의 제사장을 보는 듯한 모습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거나 은혜를 받았다면서 오감이라 느낌, 감정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설명하고자 하는데 일단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죄사함의 교리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영혼구원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며 전도를 위해 돌고부대로 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고 매사에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뿐입니다.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웃고 찬양하던 그들을 보고 로마 시민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죽음을 같이 맛보고 싶다며 경기장에 난입해 로마 황제가 행사를 멈추게 한 일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교행사, 제사의 목숨 거는 교회가 허다하고 그 안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경건의 능력부터 부인하며 기복신앙에 더 군침을 흘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의 오역에 대해 거의 모든 영상에서 지적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번역을 하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번역이 맞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마음과 감정, 마치 호박의 줄을 그어 수박으로 여기려는 것과 같은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나의 존재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은 나의 육신은 여전히 혼과 함께 살아있으나 나의 영은 새롭게 변하여 나의 안에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의 임재, 곧 당신이 어떠한 특정 장소에 가거나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곳은 당신의 직장, 가정, 지하철, 식당, 길거리,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매일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를 부르짖는 자들이고 그와 같이 젖을 달라 조르고 기적이 갈아달라고 우는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스스로 결단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우선 품으라는 말씀에 품게 하소서, 품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크리스찬에겐 답이 없습니다. 장성한 자는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지켜 품고 내가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수시로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을 보고도 마치 모르는 듯 정작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하니 이제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집회를 허구한 날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하나요? 지난번에도 분명 회개의 기도회를 열었고 집회도 열었는데 왜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로 지내면서 그때 정성이 부족했으니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며 호들갑이나 떠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 또 받아야 한다며 이 집회 저 집회를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의 뜻을 몰라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충만하게 발전시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의지가 약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등과 같은 이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품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단지 듣기만 한 결과일 뿐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나의 문제와 세상의 유혹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너진 외양간에 소만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서 쓰지도 않을 운동기구나 잔뜩 사두고는 여전히 야식을 끊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기는 하는지부터 반문하고 점검을 한다면 해야 할 일에 대해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하라는 명령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각자의 숙제이고 책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을 망쳤다면 그 이유가 위로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은 것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나를 방해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으면 늘 실패하고 패배한 이유를 핑계로 삼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추성훈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한 유도대회에 관전을 하러 갔다가 패배한 여고생에게 울지 말고 그날 당장 체육관에 나가 다시 연습을 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잠시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내다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만 반복할 것이고 지금이 아니 예전부터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라는 명령에도 무덤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음은 이미 세상의 콩밭에 가 있는데 들리거나 성장할 이유가 없죠. 돈, 주식, 유혹과 정욕,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자랑할 거리만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데 될 턱이 있을까 싶습니다. 믿음은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성경 몇 독을 한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땅을 치며 애통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그 일이 되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상 받을 것을 기대하는 선수라면 연습과 훈련, 경기에서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테니 믿음이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크리스천들은 이보다 더한 노력을 해서라도 믿음이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골리앗 앞의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시작조차 안 하거나 대충 해보고 안 되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를 부르짖어야 한다는 가르침 안에서는 결코 장성한 자가 되거나 말씀을 행하거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리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자라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부분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는 땡깡을 부리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봐야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겨내고 살아내고 싸워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빛 좋은 개설 그러고 크리스찬이니까 사랑이니 말씀이니 회개니 영혼구원이니 십자가 은혜니 아무리 입으로만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즉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말입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은 고사하고 아무런 반응조차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의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알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정작 말씀은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짖으며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거나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후에 많은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점심을 든든히 먹어둬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매일같이 열심을 다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날 교회와 시험장 철문회부터 기도하는 엄마 집사와 권사님들, 아빠들은 직장에 갔으니 그것조차 못하겠지만 당신들이 보이는 그 꼴이 얼마나 과간인지 알긴 합니까? 고작 그것이 당신의 간절함이고 믿음의 태도인가요? 그렇게 해야만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당신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합격을 해줘야만 안심할 텐데 도모와 같은 당신이 고작 하는 것이 여신아 붙이는 것이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듯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경에서 주신 수많은 하라는 명령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고백,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에 이르도록 매일같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작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룰 수 있고 믿음이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의 사파에 있던 그림이 늘 생각납니다. 전쟁 중인 야전병원의 침대도 아니 요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젖병을 물고 누워서 우는데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너희는 왜 성장하지 않니라고 걱정스럽게 돌보시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들의 실상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과도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회개를 해야 한다 외치고 부흥을 달라 외치고 믿음을 달라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당신의 결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마음에 품어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방언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갖는 삶을 기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바랍니다.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